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재호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먹거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건강하려면 건강한 생활 습관과 더불어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요.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건강한 음식이란 어떤 것일까요? 뭐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한테 그 에너지를 충분히 줄수 있어야 하고요. 또 먹어도 그렇게 체중이 많이 부는 그런 살찌는 음식이 아니면 더욱 좋고요. 그다음에 먹어서 또 기분 좋은 음식, 이게 또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또 먹으면은 뭔가 일이 하고 싶고 창의력도 높아지는 것 같고 이런 음식들이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박사님, 요즘은 먹거리가 너무 풍부해서 오히려 많이 먹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칼로리를 너무 과잉 섭취하는 것이 문제가 돼서 비만이 되고 그 비만이 사실 모든 병의 근원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럼 다이어트나 바쁜 생활로 인해서 아침을 굶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환자를 볼 때도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아침 식사를 하고 오셨느냐를 꼭 물어봅니다. 대개 아침 식사를 하신 분들은 뭔가 활기차고 또 이게 몸매도 좋고 그렇게 과잉 체중이 별로 없어요.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라고 그러면은 음식을 안 먹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하는데 다이어트는 음식을 굶지 않고 단지 그 내용을 나쁜 음식을 좋은 음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직장인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외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럼 외식할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저는 그래서 외식을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외식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럴 때도 우리 가정식하고 비슷한 식사를 할수 있는 것. 그래서 저는 그 칼로리가 많은 튀긴 음식이 많은 중국집보다는 한식집 또는 그 일식 이런 걸 주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점심은 주로 밖에서 먹게 되는데요. 오늘은 고기를 먹을까? 또 생선을 먹어야 하나? 갈등이 생기거든요. 실버들한테 특히 어떤 음식을 권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이제 아까 갈비나 이제 뭐 생선, 뭐 치킨, 닭,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단백질도 식물성 단백질이 사실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실버 세대들은 좀 연세가 있으시니까 소화가 잘 돼야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같은 단백질이라도 그 소고기 같은 그런 붉은 고기보다는 두부 또는 콩 이런 음식들이 훨씬 더 소화가 더잘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점심 때는 가볍게 그런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또는 뭐 닭고기도 좋습니다. 닭고기도. 네. 예, 그래서 단지 이제 닭곰탕이나 이런 거는 이제 칼로리가 좀 많으니까 가급적 이제 국물은 좀 드시지 말고 예, 건더기 위주로 네.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바로 물을 마시는데 괜찮을까요? 또 물은 하루에 얼마를 마시면 사실 좋을까요? 수분 섭취는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 몸에서 또 세포 내에서 이루어진 모든 신진대사에는 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인의 경우는 대개 한 2리터, 또 체구가 작으신 분들은 뭐한 1.5리터, 그럼 이제 그큰 물잔으로다가 뭐한 7, 8잔, 예, 그 정도 먹으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한꺼번에 마실 수는 없으니까 외출하실 때도 꼭그이 석수병을 갖다가 한 500cc짜리를 항상 그 핸드백이나 이런 데 가지고 다니면서 먹으면 좋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식사하고 나서 바로 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그 위에서는 위산이 분비가 돼가지고 네. 굉장히 그 강산, 아주 그 산성이 그 강한 그런 그 혼합물 상태로 이 음식물들을 이제 죽처럼 소장해서 흡수되도록 죽처럼 이렇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물이 들어가면은 이제 그걸 희석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소화 기능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은
조금 한 30분 내지 한 1시간 정도 후에 많이 좀 드시라고 그러고, 뭐 조금씩 먹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근데요, 요즘은 식사하고 나서 다 커피를 한 컵씩 들고 나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물 대신에 이 차나 음료수를 마시는 것은 어떨까요? 예,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음식을 먹고 나면은 입안이 텁텁하니까 커피나 차를 이제 마시게 되는데, 이 커피나 차에는 이게 전부 다그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기호대로 차를 마시거나 커피 마시는 건뭐 좋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우리 실버 세대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차는 그 녹차를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녹차에는 이제 우리가 그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유방암이나 대장암이나 뭐그 갑상선암 또는 전립선 모든 그 암에 대해서 좀 예방 효과가 있다고 많은 그이 연구 논문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녹차도 좀 유기농으로 다잘 재배된 그런 녹차를 뭐 이렇게 자주 마시는 건 좋습니다. 네, 그럼 모두 커피를 더 많이 선호하는 것 같은데 건강을 위해서는 녹차가 좋겠군요. 뭐저 커피도 이그 항산화 물질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입안을 갖다가 좀 정결하게 한다든가 또좀 상쾌하게 한다든가 이런 건뭐 기호식품으로 드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걸 너무 자주 하루에 두잔 이상 마시면은 예민한 분들한테는 부정맥이 올 수가 있습니다. 부정맥. 그래서 또 예민한 분들은 오후에 커피 마시면 잠을 잘못 주무신다고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실버 세대들한테는 좀그 카페인이 많이 들어가 있는 커피보다는 카페인이 제거된 네. 그 무카페인 이런 커피를 뭐한잔 정도 드시는 거는 뭐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세가 들면 뼈가 약해지는데요. 뼈 건강에 특히 좋은 음식이 있다면 어떤 걸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뼈 하면은 이제 그 햇볕이 중요하고 네. 음식에는 이제 칼슘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이 좋겠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칼슘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칼슘 타블렛, 그 칼슘 정을 먹기보다는 쉽게 이렇게 씹어 삼킬 수 있는 뭐 브로콜리라든가 양식 채소도 많고, 그다음에 녹황색 채소 또는 그 김치나 무에도 칼슘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런가예요. 더군다나 또 이제 생선에도 칼슘이 많이 들어가 네.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뼈채 먹을 수 있는 이제 꽁치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멸치 종류가 또 칼슘이 많으니까, 그런 걸 많이 드시면은 우리가 식생활에서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고,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요즘은 이제 그 저지방제 그이 우유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아침, 점심, 저녁에 뭐한 컵씩 드시면은 수분 섭취도 되고 또 칼슘 섭취도 되고, 거기에 또 이제 단백질,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그 지방 성분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지방 우유 또는 이제 그런 그이 무가당 그런 그이 요구르트 같은 거, 요새는 그 그리스 방식으로 다 이제 많이들 만들어서 시중에 나오고 있는데, 그 그릭 요구르트 네. 이런 거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주일에 한 2, 3일 내지는 한 3, 4일은 한 30분 정도 이 햇볕을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이 밝은 날 산책 한나절 하시면은 거기서 이제 우리 비타민 D가 피부에서 합성돼 가지고 그 칼슘 섭취라든가 뼈를 갖다 튼튼히 하는데 많이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요, 음식만으로 이게 영양이 충분한가요? 혹시 요즘 영양제나 건강 보조 식품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걸 반드시 먹어야 하는지. 저는 이제 그 우리가 신진대사를 이제 그잘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비타민들이 다그 효소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식품들을 먹는 게, 그게 충분히 함유된 식품들을 먹는 것이 우선 첫째 권해드리고 싶고, 가능한 한 다양한 식품을 갖다 섭취해서 비타민도 그 자연 상태에서 그 흡수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날씨가 많이 춥거든요. 근데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실버들에게 특별히 좀 권해주고 싶다 하는 음식이 따로 있을까요? 좀 입맛도 떨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이제 집안에만 계속 계시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안 드시던 그런 이제 그이 보양식이라든가 이런 거 드시면 좋고, 특히 이제 우리 보양식 중에서는 그 우리 그뭐 닭백숙 같은 거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저는 그 닭백숙 하실 때 껍질은 이 아시벌 튀겨가지고 좀 껍질은 이제 살짝 데쳐서 껍질을 벗겨내고. 네. 예, 왜냐하면 껍질 밑에 그 지방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닭백숙 같은 게그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 음식들이야 뭐 경험이 많은 실버 세대님들이 잘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박사님께서는 특별히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저는 가능한 한좀 야채를 많이 먹으려고 애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두부 제품, 네. 특히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그 요새 일본 말로 된 나또라는 거, 낫또, 예. 콩 발효. 콩은 이제 날콩은 잘 흡수가 안 되니까 이 발효를 시켜놔야지만 우리 몸에서 잘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청국장 같은 게 네. 이제 그 대표적인 예고. 그래서 저는 뭐 청국장, 두부, 그런 거 야채 그런 거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가끔씩 이제 섬유소가 많은 그 이제 호박, 고구마 같은 거, 네. 예, 그래서 쪄서 먹기도 하고. 예. 요즘은 마트나 시장에 가면 인스턴트 식품이 참 많이 진열돼 있고 또 식품 코너에 가면 먹어보라고 하거든요. 맛도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런 인스턴트 식품 또는 이제 가공식품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거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각종 보존제, 향료, 뭐 별의별 그 화학 제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들어가면 우리 몸에 각 쌓여 뭐각 구석구석 조직에 쌓여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저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그건 좀 들으시지 않는 게 좋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어차피 만약에 꼭 들어야 될 경우가 만약에 부닥친다면은 가능한 소량을 먹는 게 좋겠죠. 네. 먹는 것이 몸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땅에서 난 계절 재료로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먹고 될수 있으면 인스턴트 식품은 멀리 하시는 게 좋고 또 충분한 영양 섭취를 위해서 골고루 잘 드시고 네,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네. 있는데, 이 식품, 특히 야채, 그다음에 과일은 유기농으로 다 재배한, 또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은 저농약, 네. 그런 인증이 돼 있는 그런 걸좀 들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뭐 화학 비료, 또 살충제,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우리 몸에 다 축적이 돼서 젊은 사람들도 그 특히 이제 임신을 뭐 앞두고 있다든가 또는 아기를 갖고 싶은 분들한테는 가능한 한 하여튼 그이 그런 그 가공식품은 좀 피하라고 네,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저도 감사합니다. 네, 조금 더뭐 보충 설명을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고, 우리 이제 요즘은 네. 다이어트를 많이 신경 쓰시는데, 굶으면 반드시 그 실패합니다. 아, 그런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내용물이 중요하니까 내용물을 좋은 음식으로 굶지 않고 꾸준하게 하면은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체중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아침을 안 먹고 점심.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순간적으로 살을 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요요 현상이 와서 아. 계속 뭐 냉탕 온탕 하는 식으로 계속 실패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삼시 세끼 또는 다섯 여섯 끼로 이렇게 세 참까지 먹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거 먹는 음식물들이 이제 칼로리 적고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좋은 식품 먹는 게더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다이어트 한다고 굶거나
또 저녁에 저녁을 먹으면 살쪄 그러고 먹지 않거나 그러는 거는 결코 아, 다이어트에 그러면, 도움이 안 되는군요. 예, 특히 그 실버 세대들은 한 끼만 굶어도 몸이 금방 네. 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쉽게 피로를 느끼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 끼니는 걸르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하루 세끼 식사는 반드시 하시고 또 물은 500cc 병을 가방에 꼭 넣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예,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다음엔 또 어떤 건강 정보를 주시겠습니까? 특히 그 음식에서도 네. 우리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네. 슈퍼푸드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슈퍼푸드. 예.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사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